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신의 영입 인사였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낙마에 대해 결과에 대해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가 할 일이다.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겠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실 측은 통상적인 자성의 메시지로 봐달라고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지난 대선 당시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경악해 했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이것이 이 대표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쇄신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택한 쇄신의 카드는 바로 이래경 씨였습니다. 이래경 씨가 어떤 인사입니까? 이재명 대표 호위 무사이자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등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펼치던 인사입니다. 그는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CIA 수장을 만난 뒤 문재인 대통령도 무시하는 아나 무인식 행보를 보였다며 새로운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일 야당의 혁신위원장에 앉힌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결국 이 대표에겐 처음부터 쇄신은 그저 빈말이었고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잠시 돌릴 혁신위원장 임명식 세레머니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래용 사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국민을,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으로 씁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